저는 영업의 신이라고 판매방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때 판매방을 만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. 흔히들 판매방들은 박대, 무시 이런 것을 견뎌내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.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박대와 멸시를 잘 견뎌내는 것보단 박대와 무시를 당하지 않게 준비한다는 거예요. 누구나 맞으면 아프고 이 잔펀치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.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무시당하고 박대당하면 일을 못합니다. 먼저 내가 무시당하지 않게 고객들에게 을이 아닌 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. 많이 연락하고 베풀고 관심 가져주는 거.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박대하거나 무시 못하거든요. 먼저 다가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